실전 문제.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문제들 풀어봤는데요. 그래도 틀리는 것도 있네요. 자, 첫 번째.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그러면 we decided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뭐 문법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 때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라는 이걸 해석 능력이랍니다. 그중에서도 뭐긴 글이 아니기 때문에 단 짧은 문장 해석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send가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죠. 우리가 결정했는데 누구에게 아이에게 무엇을 카드를 뭐 하기로 뭐 했단 얘기를 하란 말입니까?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is로 바꿔 쓸수 있어야 되는. 그렇다면 뭐뭐 하다라는 말을 여기선 보내다죠. 보내다를 뭐로 바꾸는 방법? 보내는 것. 우리가 그 아이에게 저 차일드에게 카드를 보내기로 보내는 것. 무엇을 그것을 결정했다. 그럼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바꾸는 방법은 뭐 완벽한 문장이면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건 대시 있을 거고 그냥 단순하게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바꾸는 방법은 to나 또는 ing 형태로 바꾸는 게 있죠. 여기서는 완벽한 문장은 아니니까 이둘중 하나고 decide는 누구처럼? 그래서 to send the child a card 이 말을 만들어야 말이죠. What did you decide? 무슨 결정을 내렸니? We decided to send the child a card. 아이에게 카드 보내기로 했다. 근데 여기에 child를 뒤로 보낼 수도 있죠. 카드 뒤로. 그러면 we decided to send a card. 그렇죠. To the child죠. Send AB를 지금 방금 뭐한 겁니까? Send AB를 뭐로 바꿔본 거야? Send B to A다. 이거 뭐의 뭐 사형식의 삼형식 변환에서 전치사 무엇을 쓰는지 알고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얘기해 준 거죠. 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자, to 부정사의 무슨 조용법이다. 여기 to send가 들어간 무슨 조용법입니까? 여기 다 얘기하고 있죠. 무슨 조용법이다? 명사정용법인데 그래서 decide는 want처럼 to do만을 좋아하는가라는 걸 묻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2번 뭐뭐 is good for your health to walk out regularly 라고 하고 있죠. 자 일단 be good for의 뜻이 뭐뭐에 좋다니까 여기까지 한 토막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가 여기 주어죠. 주어가 건강에 좋다고 한 거예요. 너의 건강에 좋다. 근데 갑자기 to walk out regularly. walk out이 뭐였고 헬스하다. 됐습니까? regularly의 뜻은 뭐니까? 규칙적으로. 그러면 to 빼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다죠. 그럼 to가 붙어서 무슨 뜻이 돼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 되냐? to가 붙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 역시 너의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가만 보니까 여기에 이것이 주어죠. 그렇죠. 주어가 이렇게 뒤로 갔으면 이 주어를 보고 무슨 주어라 그러고 진주어라 그러고 여기는 그러면 뭐 써야 돼? 그럼 이 중에 가주어 할수 있는 건 이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주어, 진주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죠.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walk out regularly.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 좋다고요. 원래 문장은 to walk out regularly is good for your health인데 to walk out regularly라는 것이 주어로서는 길이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부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good for my health? 라고 묻겠죠. What is good for my health?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세 번째. 자, 이 문제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 계속해서 to do의 쓰임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풀이 안 했나, 근데 이거? 안 했나요? 안 했구나. 오케이. I came here early to get a good seat. 그래서 누가 뭐 했다? 내가 여기 일찍 왔대죠. 그렇죠? To get a good seat의 뜻은 그러면 뭐가 어울려요? 좋은 자리를 get 하기 위하여.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서 이 말이겠죠. 난 여기 일찍 왔어. 도서관 같은 곳인 모양이죠. 난 도서관 일찍 왔단 말입니다. I came here early. 난 여기 일찍 왔어. To get a good seat. 그러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y? 왜 여기 일찍 왔니? Why did you come here earl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그러면 일단 부사적 용법은 총몇 가지를 배웠느냐? 네 가지를 배웠죠.
의도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뭐뭐 해서, 그 다음에 어찌 어떤, 그 다음에 무슨 정법 결과적 정법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넷 중에서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여기서 쓰임이 같은 것 다른 거 물어볼 때 뭐 쭉 전부 다 명사나 아니면 형용사 한 개만 부사적 용법이면 걔를 골라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부사적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부사적 용법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 뭔지까지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해서, 그 다음에 어찌 어떤 easy to use가 있었습니다. easy to use 이것도 부사적 용법입니다. 쓰기 쉬운. 그 다음에 결과적 용법, 이렇게 부사적 용법도 네 가지로 나뉜다.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in order나 또는 so as를 쓸수 있다라는 문법적 규칙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in order to get a good seat 하기 위하여 she grew up to be a great artist. 너무 뻔하죠. 그래서 그녀는 뭐 해서 뭐 했다. 그녀는 자라서 great artist가 되었다. 위대한 예술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뭐 중에서 뭐 용법 중에서 결과죠. 됐습니까? People go to the gym to work out. 답은 2번이죠. 누가 뭐 한다? 사람들이 체육관으로 간다. 왜? To work out 하기 위하여. 운동하기 위해서 체육관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육관으로 가고 있는 의도를 나타내는 거. 부사적 용법 중에서 의도. 그럼 답은 1번이겠죠. 나머지가 다 의도를 나타내는 거겠죠. 다른 것을 묻고 있네요. I went to the airport. 난 공항에 갔다. To see of my... 이거 했는 것 같은데, 풀이? See of 얘기했는데. 오케이, 이거 풀이 다 했네요. 여기는 다 했네. 그쵸? 여기도 풀이 다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고요. 답만 불러주면 되겠네. I have no friends to play with. 나 같이 놀 친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채점만 하세요. 볼펜으로. Homeless people want to have houses to live in. 형용사정법에서 살아있네를 물어보는 문제. 형용사정법에서 with이 왜 있어야 되나? play friends가 아니고 play with friends니까. 그 다음에 live houses가 아니고 live in houses니까 전체가 필요하다는 거고. 다음에 칼질하기. 나는 너 같은 친구를 가질 만큼 충분히 운이 좋다. 그러면 난 충분히 운 좋다. I am lucky enough. 뭐 할 만큼? To have a friend like you. 됐습니까? Enough to do에 대한 용법. Enough가 형용사 뒤로 간다는 거. 충분히 운 좋은은 enough lucky가 아니고 lucky enough 어순도 주의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같은 표현 뭐였다? I am so lucky. 오케이. 그래서 that. I am 쳐다봤습니까? 네. 그래서 that can have a friend like you. I am so lucky that I can have a friend like you. 있습니다. I am so lucky that I can have. 그 외에도 뭐 because I am lucky, I can have a friend like you. 또는 I am very lucky, so I can have a friend like you 같은 것도 다 똑같은 문장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중요한 용법입니다. 2학년이면 꼭 알고 있어야 할 enough to do to to에 대한 용법, 바꿔 쓸 수 있는 표현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 자 이거 그거죠. 뭐 이 문법의 제목이 뭐다? 의미상의 주어죠. 그러면 he is a stranger to leave so early is a stranger. 일찍 떠나는 게 이상한 거야. 그 사람 이상한 거야. To leave so early is strange. 일찍 떠나는 행동이 이상한 거니까 여기는 for him이었고요. 나는 쉬운 사람이 아닌 거야. 이 문제 푸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야. 그렇죠. 얘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네가 쓸모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쓸모가 없는 거야. 배우는 게 쓸모 없는 거죠. 그래서 또 for you. 그 다음에 그녀가 착한 거야. 돌봐주는 게 착한 거야. 그녀가 착한 거죠. 그래서 얘가 over her죠. 그 다음에 뭐 get along with이 뭐였더라? 잘 지내다였죠.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중요하다. 누구에겐? 10대에게는 뭐 하는 게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10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쓰임 또 투두입니다.
오케이. 딱 봐도 가주어, 진주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어떻다? 중요하다. 그러면 무슨 적용법 중에, 명사 적용법 중에 무슨 어를 하고 있고 주어를 하고 있고 그것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하고 있다? 그렇죠. 현재 투두가 진주어를 구성하고 있다. My goal is to win a gold medal. 내 목표는 금메달 따는 것이다. 그래서 명사 적용법은 맞죠? 오케이. 그런데 얘가 하는 건 보호를 하고 있죠. 것이 것이다 되고 있죠. 내 목표는 금메달 따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나머지가 다 명사적용법이 아니라면 1번이 답일 거고요. 명사적용법이 또 나왔다. 그러면 뭐까지 따더라? 이것까지 따지란 말이죠. 됐습니까? To remember all their names is impossible. 그래서 뭐 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명사적용법이고요. 뭐하고 있다? 주어를 하고 있는데 진주어까지는 아니죠. 얘가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주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We hoped to leave the small island. 우리는 그 작은 섬을 떠나는 것을 뭐했다? 희망했다. 명사적용법이고요. 뭐를 하고 있다? 목적을 하고 있죠. Okay,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so long. 내가 어떻다? 내가 미안하죠. 왜? 너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킵 시켜둬서 만들어서 너를 오래 기다리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무슨 용법이고? 부사용법이고 뭐? 얘 감정이네요. 그래서 얘는 뭐다? 감정의 원인이죠. 그리고 또 어찌 어떤 애도 속한다 했습니다. 어찌 미안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한 keep you so keep you waiting so long 해서 미안한.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절대 탈락이고요. The way to get to the subway station is easy. 그래서 어떤 뭐 서브웨이 스테이션으로 가는 방법, 길은 어떻다? 쉽다.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우리가 예상했던 명사적 용법이면서 주어까지도 구분하라고 하는 좀 디테일한 구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사용법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근데 같은 것이라 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빈출 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자주 나온단 말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투부정사의 용법이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까지 구분하고 거기에서 더 들어가서 명사적이라면 주어냐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세 개 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면 네 개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목적어 중에서도 전사의 목적어. 근데 투부정사는 전사의 목적어로는 못 쓰인다 했습니다. How about meeting at 5야? How about to meet at 5야? Meeting at 5. 됐습니까? 그래, 동명사는 전사의 목적어까지 할 수 있지만, 투부정사는 전사의 목적어는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였고요. 뭐, 형용사용법에서 조심해야 될 건 살아있네. 전치사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다음에 부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용법 중에서 어찌 어떤인지, 뭐뭐 하기 위하여인지, 뭐뭐 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아니면 뭐뭐 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래퍼 같나? 오케이. 그 다음 8번. 빈칸의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He is not old enough.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지 않다? 충분히 나이가 많지 않대죠. 뭐 하기에는? 학교 가기에는. 그래서 학교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그렇죠. 선생님. enough to do는 to do를 할 수 있다더니 왜 그래요? 여기 not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He is not old enough는 결국 이걸 to 용법으로 똑같은 얘기 해볼까? Okay, 2% 부족하네요. He is too young. 그러니까 그가 어떻지가 않다. 나이가 충분히 들었지 않다. 뭐 하기에는 학교 가기에는 이 말은 그가 너무 어떻단 얘기야? 너무 어리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알겠습니까? He is too young to go to school하고 같은 얘기 표현이고요. The gate isn't wide enough. 그래서 그 대문이 어떻지가 않다. 충분히 넓지가 않다. 뭐 하기에는 to get the car through. 자동차가 통과하기에는 차가 통과하기에 그 대문이 충분히 넓지 않다. 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통과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못한단 얘기죠. 선생님 enough to는 not 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 같은 표현은 얘가 내가 분명히 이 수업할 때 이거 반대말 갈 수 있고 이 반에서 딱 한 명만 대답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이제 기억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똑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The gate is too narrow. 그렇지. The gate is too narrow. 너무 좁다. 뭐 하기에는 to get the car through. OK.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거를 대답하는 놈하고 뭐지? 라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복습의 강도가 다른 거죠. 그쵸? 그치, 동희야? 응? 그치, 기회가? 안 가셔도 쌤이? 그렇죠. 어떻게 한번 듣고 압니까? 그렇죠. 한 열댓 번 들어야 알죠. 그렇죠? 다 이해합니다. 오케이. 짝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다른 것은 I ran fast only to miss the school bus. 자, 이거 only to do가 뭐였더라? 그렇죠. 결국 뭐뭐 하기만 했다. 결국 어떤 이 to miss를 했을 뿐이다. 결국 하는 것밖에 못했다. 딴건 못했다. Only to do는 결국 뭐뭐 했답니다. 결국 뭐뭐 못했다가 아니고요. Hey, 그래서 I ran fast. 내가 빨리 뛰어갔죠? 네. Only to miss the school bus. 뭐 했다? 결국 결국은 스쿨 버스를 놓쳤다. 됐습니까? Okay, 그럼 I ran fast, but I missed the school bus하고 갔습니까? 갔죠. 그럼 이거는 이거 있죠, 이거. 일단 셋중 뭐예요? 명형 부 중에 뭐예요? 부죠. 오, 길잘 들었는데. 그럼 부사 하나 둘셋넷 중에서 네 가지 중에 뭐예요? 어찌어떤 결과 뭐 이것저것 다 할래? 결과죠. 너 빨리 뛰어갔잖아. 그쵸? 빨리 뛰어갔는데 결과적으로 뭔 일이 났어? 놓치기만 했을 뿐이죠. 그래서 부사적용법 중에서도 뭐다? 어찌 어떤도 아니고요. 의도도 아니고요. 내가 뭐 놓치기 위해서 뛰어갔어? 의도가 아닌 거죠. 의도랑 정반대인 거죠.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맞이 최후가 이렇게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사적용법 중에서도 결과입니다. 네 가지 중에서. 오케이. 같은 의미였고요. He was happy to win the race. 누가 뭐 했대요? 그가 행복했대죠? 왜 행복했대요? Win the race 해서. 그래서 무슨 용법 중에? 용법 중에서 감정의 원인이죠. 그래서 he was happy because he won the race 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잘 보면요. 이거 두 개를 잘 보면 여기에 win이 won으로 바뀌는 이유는 얘는 구죠. 구. 투 부정사 구. 투 뒤에는 뭐가 와야 되는 규칙? 투 뒤에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because가 who가 아니고 절이고 접속사가 사용된 거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 win을 쓰기 전에 제발 여기 좀 쳐다봐라. 여기하고 얘하고 얘하고 맞추는 문법 제목이 있죠. 이 문법의 제목이 뭐예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다른 문장이 접속사를 사용해서 문장과 문장이 합쳐지기 때문에 각각의 문장은 반드시 시제라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 됐습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Tom is wise enough to keep the secret. Tom이 어떻대요? 충분히 현명하죠. 그럼 to keep the secret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죠. 뭐할 만큼? To keep the secret 할 만큼 충분히 현명하다. 됐습니까? Hey, Tom is wise, so he keeps the secret. Tom이 어떻다? Wise하다. 그래서 he keeps the secret. 그래서 뭐 한다? 비밀을 지킨다. 같은 내용이 맞죠? 됐습니까? Hey, 그래서 to keep the secret. 이거는 명형부 셋 중에 뭐? 부사용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만들고 있다? 어찌? 그렇죠. 됐습니까? 어찌 현명한? To keep the secret 할 만큼 현명한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어서 얘는 부사적용법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뭐다? 뭘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이기 때문에 어찌시다. 너무 빠른가요? 괜찮죠? 했던 설명인데 그치? 됐습니까? Hey, she tried harder not to fail. 누가 뭐 했다? 열심히 더 열심히 노력했다. Not to fail. 뭔 뜻이었더라?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렇죠.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얘는 뭐 중에? 부사적용법 중에서 의도죠. 더 열심히 노력했던 의도죠. 더 열심히 노력했던 이유가 Why did she try harder? Not to fail 하기 위하여.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건 to do에 not 넣으면 뭐다? not to do 만든다는 거.
실패하기 위하여였으면 to fail이겠지만 실패 안 하기 위하여 to fail에다 not 넣으면 not to do야 not to do.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she didn't want to fail. 여기 과거니까 이거 과거 잘 만들었죠. 그녀가 뭐 하고 싶지 않았다. 실패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더 열심히 노력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오케이.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 소환 여기서 소를 빼고 싶어. 이 표현에서 소를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 소를 빼고 because를 어디다 쓰면 돼? 여기다 쓰면 되죠. 그렇죠? Because she didn't want to fail, she tried harder. 하고 똑같은 표현이고, Because she didn't want to fail. 이런 대답 듣고 싶어. 그녀가 실패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더 열심히 노력했다. 그럼 이거, Because she didn't want to fai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예를 보고는 절이죠, 절. 절은 절인데 무슨 절이라고 한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부사절. 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마찬가지 시제일치 잘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면 시제일치 많이들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과거에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더 열심히 노력했다. 오케이 그다음에 she's too old to go overseas. overseas가 뭐였어요? 그렇죠. 같은 말이 뭐였다? abroad였죠. 그렇습니까? 그 she's too old. 아, he's too old. 그가 어떻다? 너무 나이가 들었다. to go overseas 해 못해. 그래서 해석이 해외로 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었다. 못 간다는 얘기죠. he is very old so he can go overseas.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갈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가 잘못된 표현이고 얘 not을 집어넣어야지 같은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번 채점들을 하고 있죠 아이 유현이 볼펜 없어? 아니 싹싹 고치고 막 맞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치사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it을 배웠느냐 이거랑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 배웠죠 그렇죠? 맞습니까? 몇개 남았다? 두개더 남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 뜻없는 건데 얘는 it is sunny 할때그 비인칭 주어, 그 다음에 가짜 주어, 여기까지 배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란 얘기입니다. It is rather warm today. 1번이 답일 것 같네요. 얘 뭐예요? 가주어죠. 그리고 rather의 뜻이 뭔지 가르쳐줬는데. 뭐하고 같은 뜻이다? Little. 자, rather가 나중에 여러분들 많이 괴롭힐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3부터 괴롭히기 시작했구나. 다소, 약간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라기보다는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약간 따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is kind of you. You are kind하고 똑같은 문장이니까 여기 of 쓴거 맞죠? 이거 의미상의 주어죠. 가짜 주어. 이게 It is kind 가짜 주어고 to help me가 진짜 주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친절하다. 누가? 네가. 네가 날 도와주는 건 친절한 거야. It is easy, 쉽다. To find the post office, 하? 는 것은 가져진 주어.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To choose good friends, 좋은 친구 선택한 것. 가져진 주어. Impossible, 불가능하다. To master English in a month or so. 영어를 한달 또는 두달 안에 master, 하? 는 것은 가져진 주어. Okay.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라. We need a spoon and chopsticks to eat.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 스푼과 찹스틱이 필요하죠. 젓가락 뭐 하기 위한? 먹기 위한. 그렇죠. 먹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걸. 그랬습니까?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넣어야 된다? 그렇죠. Eat a spoon and chopsticks야. Eat with a spoon and a chopsticks야. 당연히 뭐의 전치사? 이 윗을 보고 뭐의 전치사? 도구의 전치사. 윗의 세 가지 뜻이라면 산적이 있습니다.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를 사용하여. 그 중에 윗이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뜻일 때 도구의 전치사 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t이 아니고 it with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 계속해서 어딘가 또 틀린 거죠. 이런 문제 제일 싫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다 맞는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고 이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끊을기를 하고요. 각각의 토막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각 토막의 연결이 규칙에 맞는지 이런 것도 살펴봅니다. The doctor told me what to take medicine, so I took it in the evening. 여기에 it이 뭐 대신 왔어요? 더베리스.
더 메디슨 대신 왔죠. 약 대신 왔죠. 그러니까 앞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의사가 나한테 말해줬는데 또 약을 무얼 먹어야 될지 말해줬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약을 언제 먹는다고 했어? 저녁 때 먹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머리가 잘못됐다. 그렇죠. 언제 먹을지 알려줬으니까 이때 먹는 거죠. 그래서 in the evening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뭘 얘기해 줬냐? When to take medicine 대신 쓸수 있는 거꼭 알아두셔야 됐습니다. When to take medicine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얘 쳐다봤습니까? 그렇죠. 쳐다봐봤자 그 녀석은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니까 별 상관없죠. 그래서 when to take medicine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였다? When 그렇죠. Take medicine. When I should take medicine. 더가 여기는 없으니까 여기선 더 메디슨 대신 왔지만 더 닥터 told me when I should take medicine 그리고 when I should take medicine 얘를 보고 무슨 제목을 갈수 있어 when I should take medicine을 보고 뭐라 그랬나 그렇죠 간접 의문 내가 의사한테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봤겠어 When should I take medicine? 제가 약 언제 먹어야 돼요 하면 묻는 느낌이 들어야죠. 직접 할 때는 직접 묻는 느낌이 들어야죠. 누가 자꾸 떠들어? When should I take medicine? 얘가 이렇게 가지고 그래야지 여기 물음표를 붙일 수 있는데 문장의 일부분이 될 때는 묻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 들지 않아야 된다. 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When I should take medicine으로 순서를 바꿔야만 한다. 네가 떠들었어? 맞네, 너네. 또 너는 보자. 신동이야, 니가? 아, 이제 동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치? 미안. 오케이. 동이 놀리는 맛이 있다니까? 너도 범인이었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어법상 발해 고친 것은, It's time to leave.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럼 당연히 to leaving을 뭐로 고쳐야겠다? to leave을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it's time to leave. 무슨 시적 용법? 어떤 시적 용법? time이란 명사를 꾸며주죠. 어떤 시간? 떠날 시간. 됐습니까? I want to shout. 내가 뭐 했다? 너무 몰랐다. 그렇죠. 나는 너무 충격받았죠. 그래서 말해 못해. 그렇죠. 그럼 say를 뭐로 바꿔야 되겠다? To say. 그래서 무슨 용법? To 용법. 천천히 설명해 줘야 될것 같은데? I want to shout to say a word. 나는 to say a word 하기에는 to shout 된 상태였다. 같은 표현. 얘 쳐다봤습니까? 됐죠? 그럼 같은 표현이 잠깐만, not 쓰는 속도 좀 맞춰줘. I was so shocked. 그래서 that. 그 다음 say a word 내가 얘를 쳐다보라고 한게 can't 하지 말란 의미죠 I couldn't say a word 그래서 너무 충격받은 게 뭐가 되고 원인이 되고 아무 말 못하는 게 결과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to 용법이나 만약에 to do의 행동을 한다면 또 enough to do로 바꿀 수 있고 so that 매우 뭐뭐합니다 뭐라고 해석되는 that 그래서 라고 해석되는 so that 구문으로 바꿨을 수도 있고 so that 구문으로 할 때는 두 문장이 합쳐지는 거니까 제발 시제 좀 신경 좀 써달라 영어를 쓰는 놈들 미친 거두 가지가 있죠 수와 시제 그니까 그 다음에 he woke up find his house burning find a 어떤 그렇죠 이 burning은 동명사란 얘기야 현재 분사란 얘기야 둘중 뭐야 그렇죠. 어떤 불타고 있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가 뭐 했는데? 깼는데. 그렇죠. 뭐 했다? 알아차렸죠. 누가 뭐 하고 있는 걸? 알아차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find를 뭐로 고쳐야 된다? to find로 바꿔야 되고. 그러면 얘는 네 가지 용법 중에서 아니 세 가지 중에서 일단 뭐고? 부사죠. 부사의 네 가지 중에서 결과. 그렇죠. 잠에서 깨서 그 결과, 결과적이죠. 이거 부사 중에서 결과적 용법.
어쨌든 find를 to find로 해야지. found로 해서는 안 된다. 선생님 이거 CJ일치 아닙니까? found 쓰고 싶어? 알겠어. 그럼 found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해. He woke up and found. he는 생략한 거죠. he woke up and he found. 이렇게는 됩니다. 그는 깨어났고 그리고 found 했다. 시제를 맞춰준 거죠. woke up 하고 found 하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너무 내가 혼자 막 뛰어가고 있네요. 아니요. 잘 따라오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The weather is good enough. 됐습니까? Good enough to go on a picnic. 자, 날씨가 좋아야지 소풍 가는 거예요. 안 좋아야지 소풍 가는 거예요. 좋아야지. 그러면 여기에 너무 좋다겠어요. 충분히 좋다겠어요. 충분히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too good 너무 여기에다가 too good을 넣으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날씨가 뭐해? 너무 좋아. 그래서 소풍 간대 못 간대. 그렇죠. 지금 이상한 얘기. 날씨 너무 좋아 소풍 가기에는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야 되겠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집순이 집돌이들은 여기 있는 집돌이. 오케이. 그런 얘기 일반적인 상황에서 알겠죠. 충분히 좋다. 소풍 가기에는 갈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집어넣으면 못 간다는 얘기니까 틀렸고요. 자, 디스커스 뭐였고 뜻이 여기서 의논하다. 조심해야 될건 여기는 절대로 어바웃 넣지 말라는 거. 디스커스는 누구하고 같은 통 안에 들어있다. 그렇죠. Visit, enter 얘랑 같이 들어있죠. 이거 제목은 자동사로 착각하기 싫은 타동사였습니다. 그냥 명사를 그냥 넣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전제가 붙이지 마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토론하는 중이다. When to buy. 언제 사야 할지. For Sarah's birthday. 사라의 생일을 위해서 언제를 삽니까? 무엇을 삽니까? 그러니까 사라의 생일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석하면 이게 When to buy가 어색하다는 게 바로 나오겠죠. What to buy고, 근데 What to buy 하고 이제 내가 뭔 얘기 하나 더 하겠죠. What to buy니까, 그치? What to buy니까, What to buy니까 뭐? 얘 쳐다봤어요? 쳐다봐봤자, 근데 걔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니까. 그래서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at to buy는? Should buy.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야만 할지. What we should buy고, 얘를 보고 간접 의문형 한다. 그러니까 오케이 13번까지 한번 볼까요? 네? 아 망했습니까? 역시 대충 띄엄띄엄 공부하라고 그렇지 않으니까 틀릴 게 있어? 소리를 듣고도 오 틀릴 게 있나? 세게 움직여 오 역시 추위는 뭐 소음 공부하면 효과를 짱짱이야 뭐, 봐봐라, 오케이, 잘 맞아야 돼. 뭔데, 이 똥강아지들은? 어? 동희야, 너좀 이제 따로 좀 이제 안 오는 날도 좀 불러야겠다. 오케이, 맞아. 14, 칼질하기. 누구는? 누구에게 할 뭐가 있다? 너에게 할 놀라운 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너에게 해야 할, 암만 길어봤자, 그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I have it이네요. I have it. 나 그걸 갖고 있어. 그럼 이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고, 문법 제목은 뭐주의라고 했었어요, 이거? 그렇죠. 어순주의죠. 그렇죠. 난 너에게 줄 차가운 마실 걸 갖고 있어. I have something cold to drink. 이거죠? 그럼 난 something cold to drink 하고 똑같이 된게 something surprising to tell you 네요. 됐습니까? something cold to drink 하고 똑같잖아. 됐습니까? 헤이 surprising에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뭐 surprised 이런 거안 됩니다. something이 놀라게 하는 거야. 이 something이 놀라게 하는 거야. something이 갑자기 놀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something을 surprising이 꾸며줘.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걸 하는 거야. 얘가 얘를 이 감정을 느끼는 거야. 이 감정이 들게 만들고 있는 거야. something이 만들고 있으니까 무슨 형태? ing 형태를 써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It is surprising이야. 이걸 is로 바꿔 생각할 수 있잖아. It is surprising이야. It is surprised야. It is surprising.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ing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surprising도 something을 꾸미고 to tell you도 something을 꾸미는 to부정사의 무슨 형용법? 형용사적 형용법인데 형용사를 끼워 놓고 싶으면
to do 앞에 형용사 하나 넣고 어순주의하라고 했죠. something cold to drink하고 똑같이 차가운 맛이 어떤 것. 형용사를 문법에서 어순주의해야 되는 문법 제목이었고요. 칼질하기, 네가 그 경기에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끊어있게 하니까 여기서 끊기네. 그렇죠. 그 말은 뭐가 엄청나게 어떻단 얘기야? 주어가 엄청나게 길다란 얘기니까 당연히 예문에는 얘를 보고 뭐라 그러면 되겠다? 가주어겠고 이 부분에 진주어가 있겠는데 근데 얘를 집어넣었죠. 그렇죠.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네가 불가능한 거야? 그 경기 이기는 거? 아참 네가 불가능하지 않은 거야? 그 경기에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거야? 지금 방금 뭘 확인한 거야? for를 쓸 건지 of를 쓸 건지 확인한 거죠? 그럼 확인 결과 for야 of야? for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딴 거 지워버리면 되겠죠. 뭐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인데 뭐 이상한 것도 빼고 의미상의 주어인데 뭐 없는 것도 빼버리면 이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가 이기는 것 for you to win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It is not impossible for you. 너에게는 불가능하지 않아. 뭐가요? To win the game, 하? 는 것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다가 의미상의 주어 끼워 넣은 문법. 오케이, 그다음 이번에 또 to do 부분.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뭐 명형부 중에 뭐냐 이런 것도 따지는 거고 뭐 형용사적 문법이면 하나밖에 없는데 부사적이면 넷 중에 뭐냐, 명사적이면 셋 중에 뭐냐, 명사냐? 명사인데 주어냐, 명사인데 목적어냐, 명사인데 보어냐 이런 것도 하는 거고요. He started to climb up the wall. She started. 그녀가 뭐 했다? 시작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래서 무슨 정용법이고? 그렇죠. 명사적 문법이고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죠. 그녀가 그 벽을 기어 올라가 는 것을 시작했다. 됐습니까?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죠. Started는 누구처럼? 그렇죠. Like처럼 클라이밍 돼안 돼? 된단 말이죠. 의미 변화도 없고요. The important thing is to do our best.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정용법에서 명사정용법에서 하는 일은 뭐? 오케이. 것이다인 걸 아직도 모르고 있네요. 보어죠, 보어.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명사형법 중에서 보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것이다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 is difficult to lose weight easily. 어떻다? 어렵다. 쉽게 살 빼는 것은. 그래서 무슨 형법 중에서? 문법 중에서 무슨 어? 주어. 그 중에 진주어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s time to do our homework. 답은 4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다? 시간이다. To do our homework. 뭐할 시간이다? 시간이다. 자, 4번 내가 이거 분명히 주의를 줬어. 3번하고 4번 비교해 볼까요? 3번하고 4번을 비교를 왜 하는지는 잘알수 있을 거예요. 3번하고 4번을 왜 비교합니까? 생긴 게 대단히 비슷하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it을 몇 가지까지 배웠냐 하면 it을 3가지까지 배웠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3번의 it을 보고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가주어라고 부르죠. 4번의 it을 보고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비인칭 주어인 거죠,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막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쉬워. 아, 이 명사형법이고 뭐 하는 시간이다. 우리들의 숙제를 해야 하는 시간이다니까. 이건 마치 이게 가짜 주어고 진짜 주어. 그럼 이게 진짜 주어면 너의 숙제를 하는 것은 시간이야? 숙제하는 것은 알고 봤더니 정체가 시간이었어?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생긴 건 비슷해도 얘는 가주어, 3번은 가주어 진주어지만 4번은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3번, 4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하려면 이시 가주어인지 비인칭 주어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도 같이 필요한 거예요. 숙제할 시간이야. 어떤 시간이라고? 어떤 시간? 숙제할 시간. 숙제하기 위한 시간. My hobby is to take pictures of wildflowers. 내 취미는 야생꽃 사진 찍는. 그래서 무슨 제목법에서 명사 제목법 중에서
보호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것이다 되고 있죠. 그래서 다 명사조용법인데 명사조용법 중에서 뭐 목적어이거나 주어이거나 보어이거나 좀 다르긴 했지만 완전 다른 형용사조용법이 왔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또 투두 구분하랍니다. They were standing outside. 그들은 서 있는 중이었다. To meet him. 그래서 밖에 서 있었던 뭐를 나타내는 여기다 뭘 쓸 수 있는 그렇죠. in order 또는 so as를 쓸 수 있는 부사제곱법 중에서 의도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은 부사 다 부사인데 하나만 형용사든 명사이면 걔가 답일 거고요. 부사 중에서도 그러면 또 나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My plan is to play with my cousins. 내 계획은 나의 사촌과 함께 그래서 무슨 제곱법에서 법에서 하는 짓은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서 드디어 보어가 나왔네요. 방언이 터졌네요. 됐습니까? 것이다 됐죠. 그 다음 John saved money. John이 뭐 했다? 저금했답니다. To study abroad. 해외 어학연수하기 위하여. 그렇죠. 해외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뭐 해외에서 공부하는 게 어학연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해외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돈을 저금했다. 그래서 무슨 영법 중에서 부사형법 중에서 의도니까 2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수 took the yoga class. 수가 뭐 했습니까? 요가 수업을 들었다. To keep in shape. 뭐 하기 위하여? 유지하기 위하여. In order to keep in shape. 의도죠. 부사. Joe went to the drugstore. 조가 약국 갔다. To get some aspirin. 아스피린을 사기 위하여. 의도죠. 부사형법 중에서. 다음은 2번이죠. 39도 이거 봐. 아까 따야지. 오케이. 아들 막 37도 열이 팍팍 나네. 오케이. 코로나까지 왔는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8번 계속해서 투두 또 구분을 해요. Let's decide where to go. 뭐 하렵니까? 결정하다. 오케이. 뭘 결정하대요? 어디로 가려고 해. 오케이. 내가 분명히 무엇을 결정할지라 그랬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사실은 볼 것도 없어.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항상 명사적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말은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녀석의 제목은 땡땡땡땡땡인데 땡땡땡땡땡은 무슨 절이다 이런 얘기하겠죠. 땡땡절이죠. 땡땡땡땡은 땡땡절입니다. 됐습니까? 네,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여기에 힌트는 let야. let는 뭐 할 때 쓰는 거야? 다 같이 뭘 하자고 제안할 때 쓰는 거죠. 그 뭐 이거를 하는데 나도 포함됩니까 이 안에? 나도 포함되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눈치챈 사람도 있고 못 챈 사람도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까? 오케이. 나도 포함되죠. 같이 뭘 하자 그러면. 됐습니까? 그다음 The stone is heavy to lift. 그 돌이 어떻답니까? 무겁다. 무겁다죠. 뭐 하기 위하여? 들기에는. 그렇죠. 안 속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영역법 중에서요? 부사 영역법 중에서 넷 중에 뭐예요? 그렇죠. 어찌 무거움? 들기 무거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뭘 만들고 있어서 부서다? 어찌 어떤의 부서제곱법. 그럼 벌써 갈렸어. 됐습니까? 완전 뭐 살짝 갈린 것도 아니고요. 확 갈렸어. 됐습니까? 첫 분류에서 두 번째 분류에서 갈린 게 아니고요. 부서제곱법 중에서 뭐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확 갈렸습니다. It is not easy. It is not good to be lazy. 오케이. 이 it은 뭐 하는 이식에서 셋 중에서 그래서 뭐 인칭 대명사 그것이야 아니면 그냥 날씨 좋다 몇 시다 얘기하는 빈칭 주어야 아니면 가짜 주어야 뭐야? 가짜 주어. 그죠. 가짜 주어면 이 말은 당연히 얘가 진짜 주어 할 수 있는 건 늘 명사로서 진주어하고 있죠. 답은 2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됐습니까? 2번만 왕따 당하고 있네요. 우린 다 명사인데 넌 뭐야? 모르겠죠. 그러니까 얘가 명사일 리가 없습니다. 얘가 명사라면 이렇게 it이 돼야 될 텐데 The stone is heavy it. 말이 안 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자, what I want is to show you this. 그래서 자, 이건 최근에 배운 겁니다. 네. 그렇죠? 둘 중 뭐 의문사야,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 그렇죠. 관계대명사면 얘를 끊을게 하면 여기서 딱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하고 비교해서 내가 설명했던 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네. 그렇죠. 둘이 왜 비교했습니까? 둘 다 해석이 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that을 못 쓰는 이유는 여 안에 누구를 위한 자리가 있다? 그렇지. the thing을 위한 자리가 있죠. the thing이 있으면 걔를 보고 뭐라 그래? 좀비라고 한다 했죠. 그렇죠?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the thing that the thing that I want 됐습니까? 예, 여기에 the thing을 넣을 수가 있죠. I want the thing. 난 그걸 원해. 자, 내가 the thing을 넣을 수 있다는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에 뭘 넣을지 만약에 부르라 그랬어. 여기 뭘 넣어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돼. 어? 그럼 것 만드는 되시겠네. 이러지 말라고. 여기에 빈칸인데 여기에다가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the thing을 넣을 수가 있지. 그 말은 이 녀석은 the thing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that은 그냥 없이도 완벽한 독립만세! 나는 이것을 원한다라는 것, 이런 거. 그거를 겉 만드는 that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that이 아니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 what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 내 안에 뭐 있는 거야? 난, 내, 이 안에는 명사가 하나 들어있어. 그걸 the thing이라고 그래. the thing. 그거! 됐습니까?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The thing that I want. 그리고 the thing that 할 때 그 that을 보면 뭐라고 부르죠?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죠. 겉 만드는 that이 아니야, 걔는. 됐습니까?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 그 that이고 그 th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which로 바꿔 쓸 수 있어서 the thing which I want. The thing이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니까 후는 안 된단 말이야.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있죠. 관계사. 오케이.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은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기다. 그래서 무슨 정법에서 명사정법 중에서 무슨 짓 하고 있다? 보호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너한테 이것을 내가 원하는 건 너한테 이걸 보여주는 것이야. 오케이.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내 꿈은 전 세계 여행하 좋시다. 그래서 명사정법 중에서 하는 짓은 또 보호죠. 그러니까 보호 무지하게 많이 나왔네. 자, 계속해서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I turned on the TV to watch the reality show. 그래서 내가 뭐 했답니까? TV를 켰다. TV 켰대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그렇죠. 왜 켰니? To watch the reality show 하기 위하여. 그래서 TV를 켠 의도니까 여기다가 in order t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9번 문제의 제목은 바로 뭐냐?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의 부정사법은 in order나 또는 so as 같은 것을 써서 확실하게 의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표현할 수가 있다. 다른 용법은 안 된다 했어요. 오직 의도를 나타내는 우리말 해서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인 경우에만 in order to so as to를 이거 똑같은 문장 뭐냐? I turned on the TV. I turned on the TV because I wanted to watch the reality show. 내가 TV, 리얼리티 쇼 보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TV를 켰다. Because I wanted to watch the reality show.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그렇죠. 왜 켰니? 내가 리얼리티 쇼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계속해서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계속 부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the lake was so deep. 그 호수가 어땠답니까? That we couldn't swim in.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이거 분명히 고치라 그랬죠. 됐습니까? 이 it은 뭐 대신 온 it이야? 그렇죠. the lake 대신 what? 이건 여기는 얘는 꼭 있어야 된다. that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했어.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닌 경우, 관계대명사 that 뒤에는 뭔가가 부족하지만 앞에 선행사를 집어넣을 수 있을 그 선행사가 있으면 좀비라 그랬어. 근데 얘는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고 접속사야. 접속사. 그래서란 뜻이야. 그래서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완벽한 문장. 그렇죠. 완벽 문장이 와야 된단 말이야. 뭐가 비어 있으면 안 돼. 전치사인데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는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세 가지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주먹보, 주먹밥 말고. 됐습니까? 재미없네. 됐습니까? 주먹보는 없으면 불안한 거야. 불안전한 거야. 네. 됐습니까? 목적어가 없어. 전치사의 목적어. 있어야 된다 했고. 너 그러면 수영을 못한다 했으니까 충분히 깊은 거야? 너무 깊은 거야? 그렇죠. 표정이 어때야 돼? 이래야 되죠. 그래서 The lake was too deep. 누구에겐? For us. 뭐 하기에? To swim in. 거꾸로 여기에 it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몇 문장이야? 두 문장이 몇 문장 됐어? 그럼 The lake 또 나오면 돼? 안 돼? 됐습니까? 그리고 for us도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너무 깊은 거야? 호수가 너무 깊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of us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를 보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3번이 너무 약해서 모든 책을 받칠 수가 없다. 영장한 것을 모두 고르면 이 문제는 제가 풀이한 것과 이 문제가 조금 다르죠. 그렇죠. 쟤는 세 같은 세 개를 만들었던가? 일부러? 오케이. 전번에 풀이했을 때 답이 세 개였을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서는 두 개입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선반이 너무 약한 게 원인이고 이 모든 책을 바칠 수 없는 결과죠. 원인과 결과는 뭐 so that 구문. 그 다음에 뭐뭐 할 수가 없네. 그렇죠? 그러면 둘중 하나인데 그둘중 뭘까? 일단 기본적으로 to 용법이죠. to 용법인데 근데 뭘 enough to도에다가 뭘 넣어도 되더라. enough to도에다 뭘 넣어도 이 표현이 가능하더라. 그러면 not을 넣고 싶으면 not strong enough가 돼야 되겠네. 그렇죠? not strong enough.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the chef is too weak. 그 선반이 어떻다? 너무 약하다. to hold all these books 하기에는. 같은 표현 맞습니까? 맞죠. 우리가 이 과에서 집중적으로 배웠던 투투 용법으로 정확하게 한 거죠. 그럼 얘랑 똑같은 문장 한번 쭉 보면, the chef is so weak that the chef 안만 길어봤자 is고 is 쳐다봤습니까? 네. is 왜 쳐다봐요? 진짜 can't 했는지 couldn't 했는지 can't hold all these books. 그래서 1번과 5번이 같은 거겠고. 2번은 뭐라고 그러냐? the chef is weak enough. 그래서 그 선반이 어떻대요? 충분히 약하다. 뭐 하기에? 모든 책을 다 바치기에. 약해야 바치는 모양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같은 문장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얘를 쓰면서도 같은 문장 하고 싶으면 여기를 조금 손봐주면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 chef is not strong enough. 그렇죠. 충분히 강하지가 않다 하면 되겠죠. The shelf is not strong enough to hold all these books는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얘가 가르쳐주고 싶으면 is not, isn't 하면 되겠네. isn't strong enough.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The chef is very weak. 선반이 매우 약하다. 그래서 모두 바칠 수가 있다. 그래. The chef is so strong. 매우 강하다. That he can hold. 강하다고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매우 강해서 그래서 못 떠받칠 수가 있다. 홀드해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난리 났네. 이거 제시 없으면 되겠다. 그쵸? 도대체 지금 몇번 치는 거야? 오케이. 난리 났네. 아, 이거 100점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아 진짜 뭐 죄송한데 이게 세 개인데 나는 항상 낚시질을 한다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 딱 보면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게 딱 보일 거야. 됐습니까? 이게 딱 보인다는 얘기는, 자, 이 문법 제목은 뭐다?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그가 to do such a thing. 그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떻다고 하고 있는 거고. 이거 가지고는 여기에 얘를 힘을 he로 바꿔서 he is 이거 to do such a thing 해서 그가 어떻습니다. 뭐 하다니 to do such a thing을 하다니 이걸 이게 똑같은 뜻이 뭐가 될수 있는 에라야 된다. 그가 어떻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to do such a thing은 용법이 좀 바뀌고요. 지금은 가주어 진주어인데 여기에 어떤 형용사가 올 거고 이 to do는 뭐의 근거? 뭐의 근거? 판단의 근거. 여기에 형용사 오니까 무슨 정형법? 부사정형법. 어찌 어떻다. 그는 어찌 어떻다고 만드는 문장하고 똑같아진다 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he is nice. 그가 얘 넣으면 그가 그런 짓을 해서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야?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걸 넣으면 그가 그런 to do such a thing 해서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걸 넣으면 그가 to do such a thing 해서 멍청하다고 얘기하고. 얘를 넣으면 그가 그런 짓을 해서 조심스럽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가 그런 짓을 해서 필수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말도 안 되죠. 됐습니까? 얘를 넣고 싶으면 for him 해야 된다 했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다라는 거지.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그 다음, 또 문장과 같은 뜻. I am not sure when to live here. 누가 뭐 한답니까? 난잘 모르겠대죠. 그쵸? When to live here. 무엇을 잘 모르겠답니까? 떠나야 할지. 내가 언제 여길 떠날지 잘 모르겠다. 이러고 있죠? 근데 선택지를 쭉 봤더니 뭐가 하나도 안 보여야 되는데 하나가 보이니까 얘는 틀렸죠. 그렇잖아. 그렇죠. 뭐가 하나도 안 보여요 여기까지. 투두가 안 보이죠. 그렇죠. 투두가 안 보이니까 얘를 어떻게 하라는 그거죠. 그렇죠. 뭐 플러스 뭐를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땡땡땡땡으로 바꾸란 거죠. 뭐로 바꾸란 얘기야?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라는 거고. 아까 참 얘기 안 했는데 아까 얘기한다 그러면 관해줘. 땡땡땡땡 해서 말을 해줬어야 되네. 그 땡땡땡땡땡이 뭐였다? 간접 의문문이고 간접 의문문은 항상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I'm not sure about it. 난 그걸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23번 문제 제목은 조금 제목이 긴데요. 뭐를 뭐로 바꿀 줄 아니?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줄 아니?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 모르겠으면 누가 언제 떠날지를 모르는 거야. 언제 떠나야만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I'm not sure, 이거 뭐야? I'm not sure when I should leave here 하면 되겠죠. 언제 내가 떠나야만 할지. 그래서 내가 언제 떠나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묻겠어? When should I Live leave here? here 라고 묻겠죠. 그게 When should I leave here가 I'm not sure 라는 문장과 합치다 보니까 얘가 다시 일로 가는 거죠. When I should leave here. 네, 미안한데 절로 잠깐 가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18번 택해놨어. 오케이, 그래서 Let's decide where to go는 저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간접 의문문이라 그러고 Let's decide it이니까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Let's를 가르쳐줬죠. 그렇죠? 그러면 Let's decide Where we should go? 로 바꿔 쓸수 있다. 됐습니까? Let's decide. Let's가 같이 하자고 했으니까 여기는 we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Let's decide where we should go. 우리 결정하자. Where we should go. 우리가 어디로 가야만 할지를. 아무도 필기 안 하네요. 됐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언젠가 알 날이 오겠지. 오케이, 풀이했던 겁니다. 자, enough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했는데요. 이거를 풀기 쉬운 방법도 하나 있고, 그렇죠. 어려운 방법도 있는데. 뭐 그냥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번? 2번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는 내가 enough to do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설명한 거죠, 부분이죠. 그래서 enough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죠. enough는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빠르게 That's enough. 그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는 위치가 잘못됐죠. 됐습니까?
그렇고요. 이제 뭐 그렇게 해놓고 따져 그렇게만 풀면 너무 뭐 너무 뭐랄까 너무 요령이야. 요령만 부리면 안 됩니다.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여기 들어갈 만한 것은 이거 말고 2가 적당하겠죠? 그러면 This book is too difficult. 이 책이 어떻다? 이 책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읽겠대요? 못 읽겠대요? 못 읽겠다. 그렇죠? 여기다가 뭘 넣고 얘를 뭐로 바꿔볼까요? 그렇죠? 여기 뭐 쉬운 거 하나 넣자. 여기다 뭘 넣을까? 여기다 뭘 넣고 얘를 뭐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런 거 넣으면 되겠네. 그렇죠? 내가 지금 방금 뭘 넣은 거야? 의미상의 조합. 그렇죠? 투두를 누가 못하는 일 얘기한 거죠? 그렇죠? 이거 해줬으니까 이제 이거 그걸 할수 있죠? 그래서 해볼까요? This is so difficult. 예 쳐다봤습니까? This book is so difficult that to read it. 됐습니까? 다시 is 들어가야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은 This book is so difficult. 매우 어렵다. That. 그래서 I can't read it. 까지 꼭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읽을 수가 없다. This book is so difficult that I can't read it. This book is too difficult to read. 그래서 여기에 to read는 too difficult to read에 to read는 어찌 어떤 책이라는 거야? 어찌 어떤 책? 읽기 어려운 책. 그래서 부사정법인데 넷 중에서 뭐다?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는 부사정법이다. 뭐 나머지 애들 he is old enough.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나이가 충분한 거죠. to go there alone. 거기에 혼자 갈 만큼 나이가 충분히 들었다는 얘기고. Ian is tall enough. 이 tall enough 하면 또 맨날 이런 거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충분히 키가 크답니다. 뭐할 만큼? 저 선반 꼭대기에 손이 닿을 만큼. 됐습니까? 에이, 뭐 그런 사람 몇명 있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도총 이제 우리나라 지형이 어때요? 동고서저죠. 그렇죠? 동고서저. 여기도 좀 그런 경향이 있네요. 동고서전에. 그렇죠. 여기도 동고서전에요. 동고서전. 됐습니까? 뭔 얘기 하는가 이렇게 하고 있네요. 동고서. 뭐 교양이는 뭐좀 잘하고 있네요. 아닌가? 네, 편편히.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부터 이렇게 자리를 바꾸자. 이렇게. 너 별로 와. 그럼 확실하게 동. 아, 그렇습니까? 뭐, 다행이네요. 오케이. 그다음 Bob is kind enough. Bob이 어떻다? 충분히 친절하다. To take care of my dog. 뭐할 만큼 나에게를 돌봐줄 만큼이고요. Two days are not long enough. 그래서 이틀은 어떻다? To see everything here. To see everything here. 한대요? 못한대요? 못한단 말이죠. 이건 난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기에 충분히 길지는 않다. 그러면 not long enough를 어떻게 바꿔도 되겠네. 이걸 못하게 하려면.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준비됐나요?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해도 똑같은 뜻이 된다. Two days are to see everything here. 너무 짧다 해도 되는 거죠. 뭐 배우고 있는지 알겠어? 진짜로?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그다음 계속해서 25번. 그래서 같은 이거 뭐 이거 막또 그겁니다. 그냥 형태만 달라졌지 구분하라는 거또 나왔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Katie forgot to bring her report. 그래서 to bring her report 했단 얘기야, 안 했단 얘기야? 그렇죠. 이거는 좀 이따가 얘가 누구 식구니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할 그거죠. 됐습니까? 여기에 bringing 올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데, 그럼 있는데 뭐 있는데 뭐가 어때죠? 그렇죠. 거기에 뜻이 달라지죠. 됐습니까? 그 얘기 좀 이따 할 거고 일단 명형부 하라는 그 문제니까 명형부 중에서 당연히 뭘 거고 명사적용법이고 디테일하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서 목적하고 있죠. 무엇을 잊었는지 forget의 목적어를 저 to do가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KT는 그녀의 보고서를 챙겨와야 되는 것을 깜빡했다. 안 들고 와서 혼났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world is a good place to live in. 그래서 누가 어떻답니까? 장소래죠. 그쵸. 뭐 하기에? 살기에. 조금 얘가 하는 짓은 뭐 명형부 중에서 일단 뭐고 형용사적용법이고 그럼 더 들어갈 거 없죠. 형용사적용법에서 끝나는데 조심해야 될건 바로 살아있네. Live the world야. Live in the world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 여기서 월드를 넣는 게 아니고 더 플레이스네요. 어, live in the place네요. 얘를 꾸며주니까 live in the place에다가 살아있네. 됐습니까? 아 이제 살아있네. 이것도 애들이 점점 잊어갖고 딴거 생각해내야 되는데. 왜요? 어? 아니 뭐 이게 내가 살아있네 이거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능 같은 데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귀에 박히잖아. 그렇죠? 요새 애들은 살아있네 이런 거 뭐다 뭐래? 선생님 뭐 하는 거야 보니까 뭐가 있을까? 뭐또 새로운 거 발명해야 되는데 아 뭐가 있을까? 아 그냥 나 혼자 고민해야지 여러 가지 뭐가 있을까? 그다음 어쨌든 형용사정법이고요. 일단 막 다릅니다. A하고 B하고 완전 다르게 첫 구분에서 벌써 달라졌었고요. 그다음에 My grandfather wished to visit 백두산. 그래서 우리 할배의 백두산 방문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사정법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뭐 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죠. 다시 돌아왔네요. 방문하는 것이다. 되고 있죠. 그놈의 것이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to try local foods. 어 푸드인데 R 아, 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기 때문에 지방 음식 맛보는 거. 지방 음식이 재밌는 부분이야. 맛보는 것이 재밌는 부분이야.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아니고 이시니까 이즈가 오는 게 당연하죠. 로컬 푸드를 저 시식해 보는 것은 fun part of any trip. 이 애니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어 뚤레뚤레 낫 있나? 그러면 내 안에 낫이라도 있나? 없죠. without이라든지 어 없는 few나 little 이런 거 없죠. 그렇죠. 점점 그쪽 묻고 있나 그러면?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어떤 여행에서라도란 뜻이죠. 그래서 지방 음식을 그 동네 음식 예를 들어서 뭐 전주 비빔밥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소고기지? 아, 그렇지. 횡성 한우. 오, 좀 드셔보셨나봐요. 가 제주 한라봉. 아, 뭐 제주 흑돼지, 뭐 제주 뭐뭐 뭐 이런 거 있죠. 뭐 만초, 하여튼 그런 거 됐습니까? 그 동네 음식 맛보는 것은 어떤 여행에서라도 재미있는 부분이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얘가 하는 것은 명사조용법에서 하고 있는 짓은 주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It is a Fun fun part part of of any any trip trip to to try try local local foods. foods. 가주어진 주어를 훨씬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했어서 나중에 보기가 힘들겠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그렇지. 명법이고 얘는 주어하고 있고 뭐 아까랑 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네요.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a way to experience a new culture. Experience의 뜻이 뭐였고? 그렇죠. 경험하다죠. 와, 빡세게 막 복습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죠. 탱자탱자 놀고 있는 애들도 보이고요. 이거 한 번씩 다 해야 되겠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외국어 배우는 것은 뭐다? 방법이다. 뭐 하기 위한? New culture를 experience 하기 위한 방법이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무슨 시적용법? 형용사적용법이죠. 그럼 지금 이제 쭉 이거를 해가지고 분류해보면 A하고 C하고 D고 그 다음에 B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E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B1을 잘 짜놓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forget은 자 이제 머릿속에 통 4개가 보입니까? 그렇죠. 각자 제일 먼저 want, enjoy, like, try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럼 forget은 어느 통에다 넣을래? try. 그 이유는 둘다 목적어 to do와 doing이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to do가 오냐, doing이 오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누구랑은 다르게 like랑은 다르게 like도 to do doing 다 가질 수 있죠. 하지만 그 친구는 의미도 바뀌지 않죠. like to swim 해도 되고 like swimming 해도 되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Kathy forgot bringing her report 하면 그건 무슨 뜻이야? Kathy가 잊은 건 똑같죠? 근데 bringing her report의 뜻은 그녀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던 것을 아 챙겨 왔는데 그걸 잊었다는 뜻이라 했어. 과거에 그러니까 forget 뒤에 doing이 오면 과거에 한 짓을 까먹었단 말이에요. forget 뒤에 to do가 오면 앞으로 해야 하는데 안 했다고 안 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KT가 한 행동이 완전 달라집니다. 가지고 온건 뭐야? 그렇죠. 멍하게 있죠. 그렇죠. 브링잉이죠. 그렇죠. 안 가지고 온건 투 브링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이거 수업 했는 거를 잊은 거야. 수업 들어야 되는 거 들었던 걸 잊은 거야. 들어야 되는데 잊은 거야? 들었던 걸. 아, 얘한테 묻고 있어. 뭐 들었던 걸 잊은 거야. 아, 듣긴 들었어. 됐습니까? 다 새롭지 지금 막. 들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26번. 아우,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다 맞은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고. 됐습니까? 일단 이런 문제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 여러분들 해석 능력이 딸리면 이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파악이 돼야 돼, 일단. 됐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 다양한 문장들을 많이 만나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해석 능력이 돼야 된다는 이유는 해석 능력이 있어야지 뭐할 수도 있고 끊어 읽기를 할 수도 있고 끊어 읽기를 해야지 이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 부분이 잘못됐는지 따지고 얘들을 붙였을 때 이상이 없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먼저 Let me know how to cook 불고기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죠. 나한테 알려달란 말이죠. 무엇을? 방법을. 그러면 Let me know 부분에서는 여기에 틀릴 만한 건 여기다 to를 넣는다든지 얘 무슨 동사인데? 사역 동사인데 여기 to 넣으면 돼안 돼? 그러면 knowing 돼안 돼? 안 되죠. 다안 되죠. 됐습니까? 그거 있고요. 그 규칙은 어긋나지 않았으니까 뭐 틀린 부분 없고. 그다음에 how to cook 불고기. 뭐 예를 들어서 뭐 why to 이랬다. why to cook 이랬다. 그러면 당장 틀렸다고 하겠죠. 그렇죠? 다른 의문사 to도 있지만 뭐는 없기 때문에 Why to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Let me know 뭐 why to라고 했다 치자 Let me know why to cook 불고기는 안 되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why to cook을 쓸 수가 없으니까 왜 불고기 요리해야 되는지 나좀 알려줘 나 불고기 요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라고 얘기하고 싶었다 그러면 why to cook 불고기를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는 거죠 홍길동이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부를 수가 없는 거다 그렇죠? 그럼 why to cook 불고기가 안 되니까 why to cook 불고기가 안 되니까 why to cook 불고기 대신에 뭘 써야 되겠어? Let me know why I should cook 불고기만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접의문을 그러니까 의문사 플러스 to do를 간접의문 바꾸는 걸 알고 있어야지 모든 의문사 to do를 사용해서 쓰고 싶은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눈이 이렇게 있어. 눈이 좀 작은 편이 아니잖아. 눈이 큰 편이잖아, 눈이가. 그쵸? 눈이 큰 편인데, 눈을 이렇게 어항처럼 생각하면, 눈이 어항처럼 이만큼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데, 이 물의 이름은 잠이야. 잠이 찰랑찰랑찰랑 거리고 있어. 그쵸? 여기 눈두덩이 약간 뽈그스름하고, 눈이 촉촉하고. 그쵸? 아니라고?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뭐. 그쵸? 뭐라고 물어보면, 뭐, 여긴 어디 난 누구야. 안 되겠네. 아, 아버지한테 좀 일러야 되겠네. 됐습니까? 헤이, 그동안 공부 안 했다 말. Can you tell me when to turn right? 그래서 뭐 해줄 수 부탁하고 있네요. 뭐 해줄 수 있겠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뭘 말해줄 수 있겠니? 그렇죠. 언제 우회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줄 수 있겠니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When to turn 가능하죠. 됐습니까? 뭐 what to turn right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죠. What to turn right은 뭔 소리야? 무엇을 우회전해야 될지는 도대체 뭔데? 나를 우회전해야 될지를 알려달란 얘기야?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where to turn right은 될까 안 될까? Where to turn right? 이렇게 어디서 우회전해야 될지란 뜻이겠죠? 그럼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 how to turn right 될까 안 될까? 되죠. 우회전하는 방법을 말해달라는 얘기잖아, 그건. 그렇죠? Why to turn right?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죠, 뭐. 그러니까 why to가 어딨어. 됐습니까? 그다음, Did you decide why to eat for lunch? 벌써 답이 나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쉽게 해놨어요. 됐습니까? 뭐는 없다. 그럼 why to도 없으면 근데 이런 얘기는 할수있할 표현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너는 왜 점심을 먹어야 할 아니 뭐야? 이게 좀 이상하니까 얘좀 뜯어고쳐서 뭐 이걸로 해보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헤이, 지금 10시야. 10시야. 됐습니까? 10시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좀 고쳐야 되겠네. 뭐, 그냥 간단하게 하자. 그래. 10시인데. 자, 지금 엄마가 점심 먹재. 됐습니까? 10시인데 점심 먹재. 그렇죠? 그러면 뭐 동생한테 얘기하겠죠. 야, 지금 왜 점심 먹어야 되는지 너 아냐? 라고 할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영어를 쓰는 사람도 충분히. 10시인데 엄마가 야, 점심 먹으러 와! 이랬어. 그럼 동생한테 야, 왜 지금 점심 먹어야 되는지 너 알아? 이럴 수 있잖아. 그렇죠? 엄마 좀 이따 어디 가신대. 됐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 그런 상황. 그러면 Did you know why to eat lunch라고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Did you know why to eat lunch 하고 싶으면 why to eat lunch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다. 자, 아까 상황을 다 얘기했어. 그러면 이 행동을 누가 하는지 내가 다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내 동생이랑 나. 됐습니까? 그래서 Did you know why we should eat lunch now? 됐습니까? 지금 왜 점심 먹어야 되는지 아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됐을 때는, 자, 이거 엄마가 맨날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엄마가 맨날 고민하는 거잖아. 그렇죠? 엄마가 아, 오늘 땡땡 뭐 하지? 뭐 이러잖아. 그렇죠? 오늘 점심 뭐 먹지?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why가 어울리질 않죠. 만약 그런 내용이라면 why 대신에 뭘 써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너는 점심 식사로 뭐 먹을지를 결정했니? Did you decide what to eat 해야 될걸 이상한 걸 해놓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didn't know whom to believe at that time. At that time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잘 알죠? 그렇죠. 뭐로 바꿀 수 있는데?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잠이 이만큼 내려갔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무엇을 알지 못했다? 알지? 언제? 그때. 우린 그때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어. 자, 그러면 whom to believe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준비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오케이. 우리가 몰랐는데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몰랐으면 누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니까 누가야 여기 누가.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몰랐었다 이 말이죠. 그럼 준비됐나요? 아직도 안 됐나요? 그래서 가볼까요? We didn't know whom we should believe. 됐습니까? Whom we should believe.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만 할지라는 것. Whom we should believe at that time. 간접 의문문으로, 의문사 플러스 to도를 간접 의문문으로 계속 바꿔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알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 연습이 더 필요하죠. 오케이. Do you know where to get up to go to the city hall? City hall이 뭐였더라? 그렇죠, 시청이었죠. 됐습니까? 넌 알고 있니?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를 뭐 하기 위하여? 시청으로 하기 위하여. 투두가 두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의문사 플러스 투두니까 셋 중에 뭐 거고 당연히 Do you know it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to go to the city hall은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정법이죠. 시청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서 내려야 할지 알고 있나요? 그러면 누가 내리는 거야? 그렇죠. 외국인이 나한테 길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걸 왜 따져봤는지 알겠죠? 그거 하려고 따져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where to get up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Do you know where I should get off?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7번. 어법상 올바른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that is impossible for me to get an A. 어떻다? 누구한테는 뭐 하는 건 그렇죠. 내가 A 받는 건 불가능해. 잘 표현됐나요? 그럼 뭐를 뭐로 고칠까? that을 is로 고쳐야 되는 이유는 가주어 that이야 가주어 it이야. 그렇죠. 가주어 that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죠. 제가 가주어의 조건 길어야 되겠어? 짧아야 되겠어? 그렇죠. 뜻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It is warm 하면 따뜻하다 할때 it의 뜻이 없는 적이 발견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주어지만
가주어지만 마치 모처럼 뜻이 없다. 비인칭 주어처럼 뜻이 없다. 비인칭 주어와 가주어의 차이점은 비인칭 주어는 계속 뜻이 없고요. 가주어는 뒤에 이 녀석이 표현해야 될 의미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먼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를 먼저 해석할 수밖에 없죠. A를 받는 것은 불가능해, 나에게는. 이렇게. 예, 어법상 틀렸고요. 그 다음에 I need someone kind to depend on. 오케이. 그래서 일단 something cold to drink를 만족시키나요? something cold to drink를 만족시키나요? 네. 만족시키죠. 그렇죠? 그렇단 얘기는 얘가 세 가지 중에서 뭐란 얘기인 거고? 명형부 중에 뭐란 얘기인 거고?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depend on someone이라고 그랬죠. 뭐에 있네? 살아있네. 모든 걸다 만족시키네요. 뭐 주의였어, 이거? 뭐 주의? 그렇죠. 어순주의했고, 어순주의했습니까? 그렇죠. Something cold to drink하고 똑같은 어순 잘 지켰네. 그리고 depend someone이야. depend on someone이야. on someone. 됐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켰죠.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Can I have a piece of paper to write? 뭔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뭐할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뭐 어떤 무엇을 쓸 종이 한 장을. 제가 글씨 쓸 종이 한장좀 가질 수 있을까요? 종이 한 장만 좀 주시겠어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종이를 쓰고 싶은 모양이죠, 종이를. 종이 위에다 써야죠. 그래서 write on. 살아있네.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문법입니다. 다 형용사적 문법이죠. 근데 하나는 2번은 살아있네를 지켰고, 3번은 살아있네를 안 지킨 거죠. 아, 살아있네가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됐습니까? It was brave for you to say no to her. 어땠다? 용감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그녀에게 no라고 말한 것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어디가 잘못됐죠? for를 of로 바꿔야 됩니까? 왜 그렇죠? You were brave. 넌 용감했다. 뭐 해서? To say no to her. 하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형용사가 사용됐으니까 for가 아니고 of를 써야 된다. 문법 제목은 의미상의 주어를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써야 되는데 for인지 of인지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 됐습니까? It is difficult of me to speak in Chinese. 어떻다? 어렵다. 누가 뭐 하는 것은? 중국어로 말하는 것은? 내가 중국어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맞나요?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이번엔 위에 거랑 반대죠. 내가, 아까는 너는 용감했다죠. 근데 이번엔 나는 어렵답니까? 중국어로 말하는 것이 어렵답니까? 그러니까 of가 아니고 when for를 써야 되는 거죠. 4번하고 5번하고 똑같은 문법인데 문장은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주어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 난리 났네요. 어서 계세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서술형 평가. 얘는 풀이를 했었나? 다 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또 to 부정사 쓰임. 아우 진짜. 됐습니까? 일단 첫 번째 명형부 한 다음에 뭐 명사지면 주어, 명사 주어, 목적어 보호냐, 형용사면 뭐 굳이 따질 거 없고, 부사면 넷 중에 뭐냐. 됐습니까? I hope to take pictures of the players. 내가 뭐 한다? 희망한다. 그 선수들 사진 찍는 것을. 그래서 뭐중 뭐? 명사적용법 중에 목적어죠. What do you hope? 무엇을 희망하니? 오케이. 그 다음에 유리 woke up to find a bag in her bed. 유리가 뭐 했는데? 일어났는데 어디에 뭐가 있음을 뭐 하게 됐다? 그녀의 침대 안에 가방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뭐중 뭐? 그렇죠. 부사 중 결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careless of her to forget his name. 어떻다? 오케이, 누가 뭐 하는 것은? 그녀가 그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렇죠. 깜빡하는 것은 그녀의 이름을 깜빡하는 것은 그래서 뭐중뭐 주어죠. 주어 신주어 됐습니까? 이시 가주어 진주어 구분이죠. 자, 여기에 overher가 들어간 게 맞단 얘기는 여기에 overher가 맞단 얘기는 뭘로 뭐도 만들 수 있다. She is careless. 그녀가 무주의하다. 뭐 하다니? To forget his name 하다니. 그렇게 되면 to도의 용법은 이번엔 부사제용법에서 판단의 근거죠. 그렇습니까? 어찌 어떤이죠? 어찌 부주의한? To forget his name 해서 부주의하. 그때는 그렇게 문장을 바꾸면 to도의 용법은 부사제용법 중에서도 어찌 어떤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주어 진주어니까 명사제용법이고 주어고요. 다음, the lady had two cats to take care of. 누가 뭐 한답니까? The lady가 has 안 되죠? 무엇을 has 한답니까? 두 cats는 cats인데 어떤 cats? To take care of her. 해야 할두 cats. 됐습니까? 그래서 of를 보고 살아있네라 그러고, 저 형용사 제공법이죠. 더 따질 거 없고요. 어떤 고양이 돌봐야 할 고양이. 고양이. cat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The frog was very happy to hear that. 누가 어땠답니까? 그 개구리가 매우 To hear that, 뭐중 뭐? 부사제용법 중에서 감정의 원인, 또는 어찌 어떤, 어찌 행복한 그런 얘기 들어서 행복한. 외국인은 그런 얘기를 들어서 행복했다. 계속 할까요? 네. He took the swimming class. 그가 뭐 했다? 그가 수영 수업을 들었다. To stay healthy. 그래서 뭐중뭐 부사제공법 중에서 의도 뭐뭐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명사적이라고 써놓은 거쭉 쓰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A 하고 뭐야 C인가? 그다음 형용사제공법 한 번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D네. 그다음 부사제공법은 B 하고 F인가요? 다 됐나요? 아 E도 있나요? 아 E도 있네. 오케이 그렇게 되었네요.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관로 안에 지시되었어라. How can I get to the art museum? 아트 뮤지엄에 어떻게 가나요? Sorry, I don't know. 나는 모르는데 여기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해야 돼? 그렇죠. 무엇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 거야? 아트 뮤지엄으로 get to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트 뮤지엄으로 get to 하는 방법은 get to the museum 하면 되겠죠. How to get to the art museum.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도를 뭐로 바꿀 줄 아니? 땡땡땡땡땡으로 바꿀 줄 아니라는 걸 계속 물어보죠. 뭐로 바꿀 줄 아니?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그러면 주어를 여기다 떠올려야 되죠. 여기다 할 때. 그러면 누가 가는 방법이겠어? 네가 가는 방법이겠어? 내가 가는 방법이겠어? 네가 가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가는 방법을 모른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너한테 길을 알려줄 수가 없다. 이게 좀더 어울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방법을 모른다니까 how I 그렇죠. should get. 근데 무조건 로봇처럼 should 하는 것보다는 can도 괜찮다 했습니다. 아 근데 should를 쓰라고 그랬네요. 네. How I should get to the art museum. 됐습니까? I don't know how I should get to the art museum. 됐습니까? 그다음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They wanted to take pictures of wild animals, so they went to Kenya. 그들이 뭐 했답니까? 원했다. What? Pictures of wild animal. 야생동물 사진 찍는 거 원했대죠? 네. So, 그래서 they went to Kenya. 그들이 뭐 했다? 케냐로 갔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을 왜 그들이 케냐로 갔다라는 말로 시작했어?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야생동물 사진 찍기를 원했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어떻게 어떤 해석으로 바뀌는 게 어울려? To take pictures of wild animals 하기 위하여 거기로 갔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To take pictures of wild animals. They went to Kenya. To take pictures of wild animals. 똑같은 to take pictures of wild animals인데요. 다 써드려야 되나요?
To take pictures of wild animals. They went to Kenya to take pictures of wild animals. Wild animals인데. They went to Kenya to take pictures of wild animals. 똑같은 to take pictures of wild animals인데 지금은 무슨 용법입니까? 명사정법으로서 하는 짓은 뭐? 목적을 하고 있죠. 근데 똑같은데 이번에는 무슨 용법으로서? 용법으로서 의도를 나타낼 말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4번 관로 안에 지지대로 한 문장으로 써라. Miso got up very early. She could have breakfast. Miso가 뭐였답니까? 엄청 일찍 일어났대죠. She could have breakfast. 그녀는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난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할수 있었다? 아침 먹을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아, 원인과 결과를 붙이는 거구나. 근데 뭐 벌써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하고 여기서 그래서 란 말을 여기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엔 반드시 누가 다를 넣어줘야 되죠. 됐습니까? 완벽한 문장이 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미소가 뭐 했다? 미소가 너? 외쳤어? Early. 매우 일찍 일어났다. 그래서 that. 그 다음에 얘 쳐다보면 되는데 여기 벌써 있네요. that. She could have breakfast. 그대로 쓰면 되겠죠. 미소 got up so early that she could have breakfas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미소가 충분히 뭐 했다 하면 되겠죠. 충분히 어찌 뭐 했다 하면 되겠죠. 충분히 어찌 뭐 했다. 뭐 하기에는, 이거예요. 뭐 하기에는. 뭐할 만큼 충분히 일찍 일어났다. 그래서 미소가 더, enough early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미소가 더 early enough. 충분히 일찍 일어났다. 뭐 하기에? breakfast 하기에 미소 got up early enough to have breakf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도 뭐 because 미소 got up very early 쉼표 she could have breakfast 또는 미소 got up very early so she could have breakfast 이런 것도 다 같은 표현이다.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6번 미출신 A 우리말이니까 영어로 하라고 했겠죠. 그 다음에 B 밑줄 꺼놨는데 틀린 부분 찾아서 4개나 찾아서 바르게 고쳐서 문장 다시 쓰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충고 어떤 방법이 있다고 어떤 방법 어떤 방법 영어로 충고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 개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되어라 several ways. Several ways. Ways는 ways인데, 뭐할 ways? To give advice in English. 됐습니까? In English 뒤에 있죠. There are several ways to give advice in English. 뭐할줄 아니? 이 표현을 하는데, to 부정사의 셋중 무슨 형용법? 형용사적 용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구성할 줄 아느냐? 됐습니다. Some ways are very strong. 몇몇 방법들은 매우 강한 표현이다. 충고라는데 이 새끼 숫자네? 뭐 이런 느낌이다. 이것도 충고잖아, 그렇지? 됐습니까? 복수만 해? Wide의 반대말 뭐야? 어? Wide의 반대말 뭐야? 또 모르죠. Other ways are not as strong. 그래서 다른 방법들은 이것 앞에 나온 이 some ways랑 비교하는 겁니다. Some ways만큼이나 어떻진 않다? 강력하진 않다. 복수 좀 해라. 응? 뭐 이런 거. 쉐게! 안 해? 숫자, 안 하면 맞는다? 니네 아빠도 꼰지른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strong way고요. 숫자, 복수 중요하나? 잘 보고 답을 안 틀려야지. 알겠니? 선생님이 편애한다. 막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That's important of you to know when giving strong advice and when to making a suggestion. 자, 뭐, 설명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일단, 어떻답니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아는 걸. 그렇죠. 그래서 언제 강한 충고를 해야 할지를 아는 거. 그리고 또 언제 그냥 뭐만 해야 할지? 제안만 해야 할지. 됐습니까? 기현아, 복습해야지. 이게 make a suggestion 하는 거고요. 쉐이크 응? 그래? 이게 give strong advice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강하게 충고해야 되고 언제 제한 정도 해야 될지. 규현이한테 막 때린다 막 그러고 막뭐예예예 규현이 막 얘한테 막 그러면 울면 집에 가겠죠. 그렇죠? 근데 뭐 니들은 이제 강하니까 뭐 이래도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 이제 학원생이 한명더 들어왔어. 얘한테 쉐이크라 맞을래? 막 이러면 막 우리 선생님 이상해 막 이러면서 집에 가겠죠. 저도 그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음 고쳐보겠습니다. 당연히. It's important. 네가 중요한 거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For you, Joe. It's important for you. 뭐 하는 거? To know when to give strong advice and when to make a suggestion.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 to도를 몽땅 다 틀려놨고요.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엉뚱한 전치사 붙여놨고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데 가주어 못하는 대사한테 가주어 시키고 있고요. 나 이거 못하는데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지 그러겠죠. 나 가주어 못하는데 그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에서는 예를 들자면 나오겠죠. 미국과 캐나다에서 예를 들자면 you can give 너는 strong advice 해줄 수 있다. To a close friend or a family member. 누구 또는 누구에게 친한 친구나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는 쉐기마! 안 해! 라고 할 수가 있다. 그니까?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러고 있으면 이제 철컹철컹 한단 말이죠. 우리 선생님 이상해서. 학교 폴리스가 나타나고 당신이 왜 그랬습니까? 말이죠. You should not give strong advice. 너는 강한 충고를 해서는 안 된다. To your boss or your friend. 그래서 close friend가 아니고 그냥 반 친구인데, 반 친구끼리 야, 너 청소하면 나 뒤진다.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의 사장님한테, 사장님 왜 이제 출근하세요? 어? 제때 출근하면 뒤집니다, 나한테. 맞을래요, 나한테? 막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Instead, 뭐 하는 대신에 giving instead 뒤에 생략된 말을 굳이 하려면 instead of giving strong advice 되시죠. 그러니까 instead of giving strong, 그러니까 강한 충고를 하는 대신에 you should make a suggestion. 너는 뭐만 해야 한다? 어떤 제안만 해야 한다. 제때 좀 출근하시죠, 사장님. 됐습니까? 오케이, suggestion. suggest는 뭐예요? suggest. 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요. 야, 너뭐 서술형 문제 다시 쳐야 돼. 잠깐만. 'Because they want you to take all the resources. 와, 끝나는 거 알죠? 55. 그럼 빨리 55 살짝만 지금 다 보여줘요. 근데 조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 배워서 하면서 이 여기 한번 볼까? 이 뭐라고 쓰겠어? 투부정사 써있지. 그치. 투부정사에 관련된 소재표까지. 오케이. 아, 참, 소재표까지 봐야지, 그래. 너도 얘랑 똑같은 짓이야. 그럼 내가 쟤한테 어떻게 했던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요렇게 했어, 요렇게. 그러니까 네, 해도 되긴 되죠. 안될건 없죠. 근데 우린 투부정사 배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요렇게 하고, 한번더 종이 시험을 칠까? 종이 시험으로 치자고? 종이식으로 치자. 저기 안낸놈 누구야 이거? 그쵸, 역시 이놈들. 역시 딱 나오네. 있습니까? 당장 해서 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재시험 칠 놈, 요 놈. 니들은 두번 칠래? 한번안 냈잖아 이거. 이거 똑같으면 안 됐잖아. 얘는 냈는 애인데. 두번 치고 또 치고 막 노동할래 그냥 아무 무의미한 뭐왜 해야 여기 어디 놔두고 이걸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거할 거야? Why to do this 뭐 이럴 거야? Why to do this 하면 돼안 돼?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나는 모르겠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만들어봐. 지금 만들어봐. 난 모르겠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네. I don't know 하고, 뭐 붙이라는 얘기죠? 그쵸?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Why I should do this? 이거 제가 말했으면 해요. 그니까 Why to do this가 안 되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달릴 게 많은데 저 시간이 엄청나게 갔네. 오케이. 아무리 빨리 해도 시간이 이 정도 걸리는구나. 니들 눈빛이 뭐 새로 듣는 표정이었어, 풀이를. 그래서 다 어쩔 수 없이 좀 길게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요. 얘가 할 차례네요. 오케이. 그래서 수동태가 가능한 두 가지가 가능한 경우 다른 것도 해달라라고 얘기했었지요. 오케이. 이건 그것 때문에 한 거죠. 자, 이거 의도는 이거 이 숙제를 왜 넣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봤나요? 이거 왜 했는지 생각해. 그러면 문법적으로 이거는 어떤 동사가 사용된 경우에 여러분들이 머리에 불이 딱 들어오면 돼? 그래서 용어가 입에 안 붙죠. 그쵸? 지각 동사죠. 사역 동사는 시키다 동사고요. 어떤 형태밖에 허용하지 않아? 동사 원형, 그러니까 수동태 아니고 능동태일 때, do만 가능한 경우죠. 지각 동사는 do도 되고, doing도 되는 경우가 미리 두 가지가 되는 거 미리 쭉 형광펜 치라고 하면 되네요. 형광펜. 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help는 어때요? 아니죠. 준사역 동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여기에 hold 보이고, 뭐, was made 보이고,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예, 맞죠? 능동태일 때 듣다, 청각이죠. 그 다음에 feel, 뭐 하다? 촉각이죠. 얘들은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만들어 주었으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되죠. 보았다죠. 능동일 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도 아 여기까지만 하라 그랬구나 내가. 얘도 뭐 그러면 보았다니까 되겠고 얘는 안 되겠죠. 두 가지가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만들어 놓은 거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을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I saw Noah jog in the park.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내가 봤죠. 뭘 봤답니까? 노아를 봤죠. 노아가 어떤 행동을 하나요? 그렇죠. 어떤 행동합니까? 공원에서 조깅하, 보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얘는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니까 여기다 한 가지 버전을 더 쓰고요. 그래서 얘는 어떤 버전도, 자, 조깅하고 있는 노아를 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모두 가능하다. I saw Noah jogging in the park의 형태도 가능하죠. I saw Noah jogging in the park. 두 가지가 가능하니까 여기도 수동태가 한 가지가 더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노아가 본 거는 아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목격 당했죠. 무슨 시제 목격 당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가 과거에 목격 당했습니다. 그렇죠. 노아 was 이렇게 안 돼. was seen. 그 다음에 뭐하는 것을 to 조그하는 것을 어디에서 in the park 누구에 의해서 by me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얘는 지금 뭐를 바꾼 거냐? 얘를 바꾼 건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원래 to가 있었는데 to가 얘는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선 다시 왜? 여기 이때는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 부른다? 지각 동사라고 부르죠. 지각 동사에서 A 자리에 있는 목적어 하는 행동은 동사 원형으로 하든지 현재 분사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동사 원형일 때는 이걸 동사 원형을 선생님 얘하고 시제 일치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요.
여기에 뭐가 사라진 거다? 투가 사라졌기 때문에 투 뒤에 뭐가 오는 규칙이 그대로 유지된다? 동사의 원형이 오는 규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또 다른 버전은 얘를 요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C 한 다음에 요렇게 해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얘를 그냥 뭐 해주면 돼? 그렇죠? 조깅으로 바꾸면 되겠죠. 노아 was saying, 노아가 목격되었습니다. 뭐 하는 중인 조깅 인더 파크를 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버전과 이 버전이 모두 가능하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 버전과 이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2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냐? 여기 없던 게더 이상 여기에 있는 녀석 입장 바뀐 어떤 시지 동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투두의 형태가 와야만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해서 얘도 한 가지 버전을 더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고 뭐를 뭐로 바꾸면 돼? 바꾸면 되겠죠. 해석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N이 뭐 했다? 봤다. 누가 뭐 하? 그게가 길을 건너 뛰어가. 됐습니까? 길 건너 뛰어가는 걸 봤대요. 그다음에 얘는 봤는데 어떤 녀석을 본 거야? 어떤 녀석? 길 건너 뛰어가고 있는 개를 봤다. 그러면서 이거 수업할 때 여기 뭐가 생략됐다고 그랬어요. 여기 뭐가 생략된다고 여에 대한 대답은 얘 쳐다본 다음에 얘 쳐다보면 돼. 그렇죠? 여기 생략된 거는 뭐야? 그렇죠. which was가 생략된 거죠. 얘가 현재 분사라며. 그렇죠. 나 현재 분사란 말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죠. 하다시가 뭐된 경우다? 어떤 시된 경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는데요. 여기 was가 온 이유는 얘 쳐다보니까 얘가 단순데 사람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단순데 과거 시제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was죠. 됐습니까? 위에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되었으니까 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이 버전, 이 버전. 자, 이거 보면 얘가 목적어죠. 목적어가 주어로 옵니다. 그게가 그러면 얘 쳐다보고 나서 여기 올첫 번째 부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더욱. 그렇죠. The dog was watched. 그 다음에 이제 길 건너 뛰어가, 야, 길 건너 뛰어가 는 것이야. 그래서 to run across the street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The dog was watched. 그게가 목격당했다. 무엇을 길 건너 뛰어가 는 것을 N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 여기까지 한번 가고 요렇게 한 다음에 이 버전을 데리고 오면 그래서 얘를 뭐로 바꾸면 되겠다? running로 바꿔주면 되겠죠. The dog was watched running. 달리고 있는 중이 발각되었다. across the street.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요렇게 바뀌고요. 얘는 요렇게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한 가지 버전 얘도 사실은 한 가지 버전이 더 있습니다. 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선생님 이것도 한 가지 버전이 더 있어요?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죠. 그쵸? 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이유는 얘가 뭐라고 불리기 때문이야. 그렇죠. 완전한 사역동사가 아니고 클럽 앱이 반만 했죠. 문장의 뜻은 컴퓨터들이 뭐 해준다 도와준다 우리가 뭐 하는 거 많은 일들을 쉽게 하 도와준다 해도 되고 컴퓨터들이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도와준다 해도 되는 준사역동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목적어인 us 목적어가 주어되는 게 수동태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시제에 뭐 받는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현재 도움 받는다는 뭐야? We are 그렇죠. We are helped. 그다음에 무엇을 도움 받는지 넣으면 되겠죠. 무엇을 많은 일 하는 것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것은 어떤 형태? A lot of things easily by computers. 됐습니까? We are helped. 우리가 도움 받습니다. 뭘 도움 받는데? To do a lot of things easily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은 일들을 쉽게 하는 것을 도움 받는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B는 뭐냐?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라는 얘기네요.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일단 하고 나서 일단 뭐 틀린 부분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She was heard. 그녀가 뭐 했답니까? 그녀가 들었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들렸다. 했죠. 그렇죠. 그녀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려니까 어색하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그녀가 들렸다. 들은 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예, 버텨 들린 건 아니고, 알죠?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그럼 여기 와야 될 건, 뭐 하는 거, 누군가에서 호박씨가 는 것이 그녀가 들었단 얘기야. 그녀가 하는 말이 딴 사람들을 들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 당연히 to talk behind someone's back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 왜 했는지 알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규현 by me를 했는 이유를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 by me니까 여기서 이제 뭐 하는 누가 뭐 했다란 말을 하면 되겠죠.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그 다음에 누가 뭐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누가 뭐 했대요? 누가 뭐 했대요? 미리 해놓자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자. 그렇지. 그거니까. 그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가 뭐 했다. 아이가 뭐 했단 얘기야? 아이가 홀드 했단 얘기잖아. 그렇죠? 누구를 홀드했어? 헐을 홀드했죠. 그렇죠? 헐가 하는 행동. 요거 데리고 오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얘 쳐다보더니 얼른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문장의 구조는 뭐야? Here a do죠. Here a to do 하면 안 되는 이유. 얘가 무슨, 자, 아까는 형용사였죠. 지금은 동사죠. 근데 동사 중에서 무슨 동사야? 지금 명사 그러니까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to do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좀 to가 사라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호박씨 까고 있는 뭐야? 호박씨 까고 있는 중인 그녀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 그쵸? 그러면 똑같죠. 누가 뭐 했다? 아이가 헐 됐다. 누구를 헐 됐어? 헐을 됐죠. 얘는 바꿔야죠. 이게 아니죠. 이렇게 바꿔야죠. 그쵸? 그래서 뭐 하고 있는 헐을? 그쵸. Talking behind someone's back.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날라간 건지를 얘기할 때 여기 뭔가 사라졌죠. 그렇죠? 그럼 뭐하고 뭐 쳐다보면 돼? 얘하고 얘 쳐다보면 되죠? 다 쳐다봤죠? 그렇죠? 그럼 여기 뭐가 생각됐어? Who was죠? 오케이. 주격이죠. Whom은 안 되죠. Whom은 목적격이죠. 이것이 생략된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녀석들을 여러분들이 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명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현재 분사다. 됐습니까? 이거 진도 많이 나갈 줄 알고 이만큼만 늘었는데, 개코도 못 나가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wasn't made look after my little brother by mom.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뭐 했대요? 나는 시켜봤다. 그렇죠. 내가 지시받았단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지시받았다. 됐습니까? 무엇을? 남동생 돌보는 것을. 누구에 의해? 엄마에 의해서. 그렇죠. 엄마에 의해서 남동생을 돌보도록 지시받았단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동사가 아닌데 마치 저그 위대한 무슨 동사인 것처럼 취급받고 있어? 사역 동사인 것처럼 취급받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뭐로 바꿔줘야 돼? look을 to look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친절하게 by mom이 있어. 그쵸? 그러면 줄바꿈하고 여기다가 내가 뭐라고 타이핑 하겠어? 마음을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 쳐다봤고 특히 얘잘 쳐다봤습니까? 그쵸? 그럼 엄마가 무슨 시제 시켰으니까? 마음 메이 시킨 사람 누구야? 메이죠. 그렇죠. 엄마가 나한테 시킨 거죠. 뭐 하라고? 똑같이 to look after my little brother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얘가 데려올 땐 얘가 이렇게 올라고 봤더니 어이구야 형님 계셨습니까? 됐습니까? 네. 이걸 배운 거예요. 됐습니까? 엄마가 나에게 my little brother 돌보라 시켰다. 됐습니까? 그 다음 얘를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이랬죠. 그쵸? 왜? 얘는 이 형태가 돼안 돼? 돌보고 있는데 시켰어. 그쵸? 돌보고 있는 중인 나한테 시켰어. 돌봐라 그러면 돌보아 주다가도 하기 싫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사역동사가 어떤 목적어한테 뭘 시킬 때는 이 꼬라지를 쓸 수는 없다. 됐습니까? 지각동사는 뭐뭐하고 있는 중인 사람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잖아. 됐습니까? 하지만 이미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시키면 짜증나서 안할 거니까 얘는 ing 안 된다고. 현재 분사 안 된다고. 오케이.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얘는 something was felt touch me on the shoulder인데 얘는 여기에 by가 너무 뻔해. 여기에 by 뭘 할지는 너무 뻔해. by 뭘것 같아? 자, 이게 뭐냐? 누군가가 뭐 했단 얘기야? 누군가가 느껴졌다. 그렇죠. 뭔가가 느껴졌단 얘기. 뭔가가 느낀 게 아니고요. 뭐가 됐습니까? 느껴진 느껴졌다. 거죠. 뭐 하는 걸? 내 어깨 만지는 는 것을. 것을. 뭔가가 내 어깨에 닿는 게 느껴졌단 얘기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야? by Here. me. Me? 그렇죠. 누가 느낀 거야, 이거? 내가. 그렇죠. 누군가가 내 어깨를 만지는 게 느껴졌으면 느끼는 건 누가 하는 행동이야? 내가 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한 이유는 그걸 하기 위해서고. 그렇죠? 그러면 몇칸 비워놓을까? 두칸 비워놓겠죠. 왜? 뭐니까? 얘가 지금은 동사가 아니지만 여기 올 때는 동사가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쳐다봤습니까? 그렇죠. 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시작은? 누가 뭐, 그렇죠.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하? 버전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있는? 얘는 이제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안 지우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뭐 하고 있는 뭔가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일단 가봅시다. 그렇죠? 누가 뭐 했습니까? 아이가 펠트했다. 아이가 펠트 했죠. 그렇죠? 목적어를 차려줘. 네. 뭔데? 그게. 미. 오케이. 얘가 주어죠? 네. 얘가 주어죠? 그렇죠. 지금은 수동태의 주어는 능동태에 뭐가 된다? 목적어. 얘가 일로 와야지. 됐습니까? I felt something. 그렇죠? 나는 뭔가를 느꼈다. 뭔가가 하는 행동. To touch on my shoulder입니까? 아니면 touch me on my shoulder입니까? Touch me on my shoulder. on the shoulder네요. 뭐 어쨌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틀린 게 뭐다? 내가 to가 없는 게 틀린 거죠. Someone was felt to touch me on the shoulder.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입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가능한 이유는 뭐다? 누가 뭐 똑같죠? 아이가 뭐 했다? 아이가 그렇죠. 아이가 펠트했다. 펠트한 거죠. 네. 뭘 펠트했어요? Touching the shoulder.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touching me on the shoulder 하고 있는 뭔가를 느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I felt something touching me on the shoulder.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다. 다 하지도 못했네, 씨를. 오케이, 얘는 다 해야 되겠습니다.
에이, 됐다. 뭐, 별 차이 있겠나. 아, 근데 초보자가 봤더니 이렇게 많지는 뭐몇 번째 풀이하는 건데 이렇게 틀리냐.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네. 그쵸? 역시 학생은 믿으면 안 돼. 그쵸? 뭘 시켜야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